이번 주 보험주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밸류업 정책에 보험주가 부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에서요, 이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정부가 세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주의 하반기 관전 포인트는 단연 주주 환원책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작년보다 주당 배당금을 늘리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배당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호한 실적, 높은 재무 건전성 덕에 배당 재원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나증권은 삼성생명을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안정적인 자본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기존 계약과 또 양호한 신계약 실적이 더해져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이유입니다. 이제의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